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중코바입니다. 자,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중코바님의 컴퓨터 사양은 어떻게 되세요? 작업 환경은 어떻게 되세요? 약간 이런 질문들을 몇 번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해 볼 첫 번째 주제는 디자이너에게 적합한 장비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용하는 작업 환경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명 10년 경력 3D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의 퍼스널 컴퓨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디자이너라면 적합한 장비를 고를 때 우선시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어요. CPU, RAM, GPU 그리고 하드디스크예요. 자, 물론 이것만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가장 많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미지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CPU와 RAM에 중점을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영상 작업의 경우는 CPU, RAM 그리고 하드, 그리고 3D 작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GPU가 우선시 돼야겠죠. 당연히 모든 이미지, 영상, 3D 작업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CPU, RAM, GPU, 하드가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럼 일단 CPU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CPU를 저는 작업자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CPU를 구매하실 때 듀얼코어, 쿼드코어, 헥사코어, 옥타코어 약간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코어라는 건 CPU의 개수예요. 자, 예전에 쓰던 싱글코어 같은 경우는 CPU가 한 개이고요, 듀얼코어의 경우에는 그 CPU 안에 두 개, 그래서 총 두 개라고 하는 거고, 쿼드코어는 네 개, 헥사코어 여섯 개, 옥타코어는 여덟 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코어가 늘어날수록 작업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일을 동시에 여러 개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헥사코어 여섯 개라고 하면은 뭐 커피도 마시면서 게임도 하고, 뭐 기사도 읽고,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뭐 생중계도 보고,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부품을 살 때 이 코어 뒤에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스레드는 코어가 작업자로 가면은 이건 팔이에요.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기술을 가진 CPU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코어 하나를 두 개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작업자 하나에 팔이 여러 개 달리면서 작업을 처리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는 거죠. 무조건 숫자가 높을수록 좋긴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6개의 코어에 12스레드라고 적혀 있다면 12개의 팔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거의 괴물이죠. 하지만 작업 속도는 훨씬 빠르게 처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적혀 있는 건 클럭. 일반적으로 클럭이 높을수록 이 작업자의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빠르게 해요. 컴퓨터가 느리다는 건 원래 이 클럭 수가 낮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이 클럭 수가 높으면 당연히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에서 클럭 수가 높은데 코어까지 다중 코어라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 그냥 초스피드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결국 코어의 개수, 클럭 수가 높을수록 좋아요.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도 올라간다는 거. 자, 이 CPU는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관여를 해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3D 프로그램까지 모든 디자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작업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 CPU가 높을수록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자, 보통 영상 작업, 뭐 유튜브라든가 프리미어 작업을 하신다면 헥사코어 정도면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쿼드코어에 하이퍼스레딩이라 8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작업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운은 좀 많이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건 램. 자, CPU, 즉 코어는 작업자라고 했죠. 이 램은 작업대예요. 작업을 하는 공간이죠. CPU에 있던 이 친구가 많은 양의 정보를 펼쳐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 공간이 작아요. 그러면 데이터의 양을 많이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램, 작업대가 넓으면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깔아놓고 작업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 램은 디자이너에게 정말 중요해요. 많을수록 이건 무조건, 무조건 좋습니다. 보통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은 램 프리뷰나 하드에서 파일들을 읽어올 때의 속도 이런 것들에 민감하기 때문에 램을 16기가 이상으로 올려주는 게 좋아요. 물론 낮아도 상관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을수록 좋다고 했죠.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도 고화질의 이미지나 무거운 파일의 용량을 불러올 때 램이 높으면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빠르고 쾌적해집니다. 자, 그리고 GPU는 그래픽카드. 자, 저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할 때 중요하고. 자, GPU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1060, 1070, 1080, 뭐 2070, 2080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10의 자리 숫자 607080 이건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래픽카드의 성능이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엄청 높게 뜹니다. 그만큼 가격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자, 그리고 이 1000의 자리 수 뭐 10, 20 이거는 세대를 의미해요. 자, 숫자가 높을수록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인 거예요. 당연히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훨씬 좋겠죠. 그래도 10의 자릿수에 있는 이 숫자가 높은 그래픽카드를 사는 것이 성능에 훨씬 좋습니다. 14D라든가 맥스, 마야, 3D를 사용하시는 분들 GPU가 당연히 좋아야겠죠? 하지만 영상, 이미지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어도비사에서 GPU 가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GPU는 받쳐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엄청 좋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적당한 수준을 맞춰주시는 게 작업하는 환경을 훨씬 더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3D 위주로 작업을 하신다면 GTX 1080 이상의 성능으로 GPU를 구매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3D 작업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면 1060이나 1070 정도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드디스크, 저장장치죠. 자, SSD, HDD가 있죠. 제가 아까 램은 작업대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하드는 당연히 수납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CPU가 램 작업대에 펼쳐놓고 막 작업을 하다가 수납장에 꽂아 넣는 거죠. 저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SSD는 기존에 있던 하드를 대체하는 고속의 보조 기억 장치예요. 당연히 비싸고 용량도 적지만 엄청 빠릅니다. 포토샵에 큰 용량의 이미지나 프리미어나 무거운 영상 파일을 불러들일 때 이 SSD 공간에 저장을 해놓고 그 파일을 불러들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HDD에서 불러오게 되면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을 할 때에도 느려지고요. 영상을 작업하시는 분이라면 최소 SSD 500기가 이상을 구매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있다가 제 장비를 소개할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256기가를 써요. 산지도 조금 됐고, 하지만 영상을 작업하는 사람은 늘 모자랍니다. 저장 공간이요. 왜냐하면 영상은 시간이 늘어날수록 용량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이미지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SSD에서 포토샵이건 프리미어건 영상, 이미지 작업을 하고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그 작업 파일을 오랫동안 쓸 일이 없을 경우에는 HDD에 옮겨서 저장을 하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제가 사용하는 작업 장비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제 채널의 디자인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애플 디자인처럼 또는 스티브 잡스처럼 되게 심플하고 미니멀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좋아해요. 저는 지금 총 3개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애플 제품은 없습니다. 개비싸. 일단 저는 10년 동안 거의 윈도우즈만 사용을 해왔습니다. 보통 조립식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모든 작업을 하는 정말 메인이 되는 컴퓨터예요. 구매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양이 이 정도네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구매할 때 가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최소 150 이상은 줬던 것 같거든요. 이 성능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비와 실력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비가 좋으면 실력은 올라가더라고요. 자, 두 번째 장비는 제가 송출용으로 구입한 장비예요. 자, 이건 비교적 최근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양 볼까요? 네, 이것도 그렇게 좋진 않네요. 사실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더 됐나? 막상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참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청료가 필요해요. Nope. 조립식으로 구매를 할 때 150 정도의 견적을 잡고 부품을 구성하거든요. 이 정도면 디자인을 업으로 삼고 일을 하기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 왔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제가 렌트를 받은 노트북인데, 자, 노트북의 경우는 서브 장비로 대본을 본다든가 프롬프트 식으로요. 외부에서 작업을 할 때 간단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프리미어 그리고 가끔 포토샵 작업을 하는데 꽤 괜찮습니다. 자, 이 정도 사양만 돼도 사실 디자인이나 영상 작업, 유튜브 작업을 시작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노트북으로도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니터 화면이 크면 좋겠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정말 많이 아시는 분들, 전문가신 분들에 비하면 제가 아는 지식은 정말 낮아요. 그냥 저는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면서 몸소 느껴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전부 100% 맞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든가 장비를 바꾸실 분들에겐 조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고가의 장비는 좋아요. 하지만 많은 비용도 들고요. 좋을수록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되거든요. 그 시간이 결국엔 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이 된다면 CPU, 램, GPU, SSD를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의 사양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종코바였습니다.